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위의 안에 숨어와れる 그 하나님과 함께 오라れる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전 가운데 성령님만 운행하시기를 소원하고 この 레아인이 세례사마다께가 하다라이테 오라れる 것을 願います.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세례의 린자의 中で 온전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전히 지세 시세조의 안에 하려 것을 될 것을 시격하십니다.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이 말씀 위에서 계속 이렇게 꿈꾸는 자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만 겐자이 아니 빌립비테노 테가미 리쇼 모테 아타시아 이메미르 히토데스토이 타이틀로데 아노 메시지를 스타에테마스. 꿈꾸는 자의 메시지는 오늘로 마치고 이메미르 히토노 메시지와 교대 오와리니 나리마스. 다음 주부터는 계속 빌립보서 말씀 나가겠습니다. 라시아 지즈케토고네 빌립비테노 테가미요 지즈케테 메시지에 돌이 이레타이토모이마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たちは 성경에 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여 꿈에 대해 分かち合っています. 근데 이 꿈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この 기여 꿈은 인생의 가운데 本当に 중요한 ものです.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가 우리たちの 우치니 오고시테 그사사타 ものだからです. 그 거룩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기도 때문이기 때문에 기여 꿈이라는 것은 우리たちが 신고생활中で 이기는 목적이である 것도 あるからなんです.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경의 신고의 人たちの 인생을 見ると 그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늘 그 마음에 있었던 거룩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카리라와 코코로니아르 기여 꿈에 向かって 아윤데이르 히토데시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우리たちも 同じなんですね.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우리たちも 暮らしています. 결국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방향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룩한 꿈이어야 된다. 예, 우리たちの 매일매일의 생활의 方向というのは 코코로니아 기여 유명이 아테르베께なんです.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신고모테서는 기여 유명을 나시토게테 이끄고토가 다지なんです.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룩한 꿈을 주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성경의 안에 네가이という 나노모토데 기여 유명을 우리たちの 우치니 오코시테 그사타토 가이타리마스. 믿음의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고니토와서는 기여 유명을 나시토게루다메니 유명을 모테 아임베키다と言いました. 근데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카시 기여 유메가 나케레바 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저번 주에 잠언 2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경 29쇼 센슈 なんと言いましたか? 결국 자기를 선택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지. 결국 지분도 요노모노노다메니 에란데 이키르시카나이と言いました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반드시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与えられている その心の 기여 유명을 신고によって 必ず 成し遂げていきましょう.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기여 유명을 成し遂げていくために どうしたらいいのか? 저번 주에 말씀에 이어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先週に 引き続き 今日は 5番目の 御言葉です. 마저 한국어로 큰 소리로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일본어로 함께 읽어보시죠. 세노, 세례에 비타사れる 것です.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에 비타사れる 것과 우리たちにとって 가장 중요한 ことだと言えます.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거 무슨 말이죠? 세례에 비타사れる 것과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심 그 자체가 아니라 세례사마가 우리たちの 우치에 오라れる そのものではなく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서 넘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넘치는 거. 미타사れる 충만나 상태, 미치 아우れる 요후요니 충만이날 것도란ですね.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넘쳐나는 것. 기어이 하나님의 미타마디아르 세례사마가 우치에 오라れ, 소레가 미치 아우れる 요니날 것도です.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우리たちの 신고생활의 生き方が こういう姿であるべき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세례에 미타사れてこそ 하나님께서 꾸시게 주셨다 기여 유명을 나시토게루 것도가 できるからなんです.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카리아쇼 4쇼니와 こうが言ってあります.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 영으로 되느니라. 자, 20절을 읽어보시오. 세노 권력이 요라즈 능력이 요라즈 私の霊によってと万軍の主は仰せられる。アメン。그우리안에있는이거룩한꿈은요내가힘이있다그래서이룰수있는것이아니라는거예요ですから心にある清い夢は自分が権力があるから成し遂げられるものではないです내게이룰수있는능력이있으니까이룰수있는것이아니라는거예요自分には能力があるから成し遂げられるものでもないと오직하나님의영으로이루신다고말씀하십니다ただ神様の霊によるものだと書いてあります그래서우리안에성령이계셔야되는것입니다ですからうちには聖霊が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계시는것뿐이아니라넘쳐날성령으로충만해야된다는것입니다聖霊が存在しているだけじゃなくて聖霊に満たされることが必要なんです그래서저번주에도말씀드렸죠それで先週にも申し上げましたね내안에나를비우고내안에예수님으로가득채우십시오自分の内を無にしてイエス様で聖霊で満たしていきましょうと솔로몬왕을보면바로그런모습이었습니다진짜솔로몬왕은마사니고노요나人でした하나님의영으로충만하고그꿈을이루었던사람이죠神様の霊に満たされて心にあるその夢を成し遂げていた人です솔로몬왕그러면지혜의사람지혜의왕이렇게들알고있습니다솔로몬왕といえば지혜의왕と知られています열왕기상3장에보면요이런말씀이있습니다레츠요기다이치산쇼니와고유오하나시가ありますね한두여자가갓난아기아이하나를들고솔로몬왕에게찾아왔습니다아르시두人の女性が赤ちゃんを抱いて솔로몬王のもとにやってきました그중에한여자가왕에게이렇게말했습니다一人の女性が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왕이시여저는저여자랑같이살고있습니다오요私はこの女と一緒に住んでいるんです그리고저여자는같은시기에아기를낳았습니다また同じ時期に赤ちゃんを産んだのです그런데근데저여자가어느날밤에잠을자면서자기아이를깔개에뭉개서죽였습니다ところがこの女が夜の間に自分の子を伏したので子が死んでしまいました돼지같은여자本当にとんでもない女です몸부림치다가자기를깔고뭉개서죽였다는거예요아바레때고노우연이후시다밖에난ですね그러면서자기가죽인줄알고それで自分の子が死んだことに気づきました제방으로와서죽은아이를제옆에놓고제아이를저여자가데려갔습니다そして私の子を取っていき自分の死んだ子を私の懐に寝かせたのです그다음날제가아이에게젖을먹이려고했더니제아이가아니었던거예요朝起きて起きてみると父を飲ませようと起きてみると私の産んだ子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왕이시여왕이시여오요오요그러니까옆에서듣고있던여자가이렇게말하죠するともう一人の女性がこう言うんですね아니지금이여자가무슨말을하고있는거야지금아니왔다何を言ってるのよ아주터진입이라고막말하고있네よくもそんなこと口で言えるわね왕이시여오요이여자가하는말다거짓말입니다この女の言葉は全部嘘です이아이가내애기고요죽은애가저여자의아기예요生きてる子が私の子で死んだ子があの女の子です왕이시여너무억울합니다오요悔しいわ억울합니다悔しい왕이시여오요막이러면서해결해달라이거예요だから何とか知ってくださいよってことなんですね그러니까그이야기를들은솔로몬이이렇게말하죠するとソロモンがこう言うんですね너희모두가이아이가자기아이라고하니하는수가없구나二人とも生きてる子が自分の子と言うから仕方がない여봐라칼을가져오너라剣をここに持ってきなさい그리고칼로이아이를베어서둘러나누어라剣で二つに断ち切りなさい그리고반씩이여자에게나눠주어라네その赤ちゃんを半分ずつ分け渡しなさい分け与えなさい그이야기를들은한여자가뭐라그랬죠その聞いた一人の女性が何と言うんですか역시지혜로우신왕이십니다さすがにあなたは賢い王様でございます어차피네것도안되고내것도안될것바에그러십시오주여왕이시오그렇게해주십시오현명하십니다정말당신은지혜의왕이십니다도저私のものもあの女のものにもならないようにあの分けたってくださいさすがあなたは立派な賢い王様ですもの그런데다른한여자는뭐라그랬죠でもう一人の女性は何て言いましたか왕이시오왕이시오王すよ王よ王よ왕이시오王様제발제발저아이를죽이지말아주십시오どうかどうか
この生きてる子を殺さないでください。그냥저아이를저여자에게주십시오あの女の人に与えてください。그러니까솔로몬왕이그이야기를듣고뭐라그랬죠するとソロモン王は何と言いましたか제발이아이를죽이지말고살려달라고한그여자에게이아기를주어라生きてる子を決して殺さないでくださいと言ったその女性に与えなさい。저여자가이아기의엄마니라彼女がその子の母親だから여러분이건열왕기상의3장에있는말씀입니다これは列王記第13章にあるお話ですよ무슨전설따라삼천리아닙니다여러분あのこれはあの物語ではありません。이이야기는세상하나님을안믿는세상사람들도알고있는유명한이야기죠あの実はこの話は神様を知らない人にも知られている有名な話なんですね。그래서세상사람들은솔로몬하면지혜의왕이렇게알고있습니다ですからソロモンといえば지혜のある王だと知っています。그래서그냥맨날애들학원마다솔로몬무슨산수솔로몬컴퓨터솔로몬뭐주판뭐다솔로몬이야だからもう日本でも韓国でも当時が子供関係のあるところはソロモン塾ソロモンあのなんかパソコン教室とか何もかんでもソロモンです。뭐든지솔로몬지혜로울줄알아봐요何もかんでも賢くなってほしいところはみんなソロモン名付ける。세상사람들은이렇게재판을했으니까이런판결을내렸으니까솔로몬은지혜왕이다이렇게알고있는데사실그게아니죠このような裁判を下すことができた王だから賢い知恵のある王だと思ってるんですが実は裏に何かあるんですね。열왕기상3장에보면은솔로몬왕이이제왕으로되죠というのは列王記第1章3章を見るとソロモンが王として救うんですね。솔로몬이왕이된다음에제일처음에뭘했습니까で王になってからソロモン王が一番最初にしたことは何ですか하나님앞에일천번제를드리죠神様今まで一千頭の全焼の生贄を捧げるんです매일매일하나님앞에예물을드리면서예배를드리는거예요毎日毎日生贄を全焼の生贄として捧げながら礼拝を捧げました。これ천일동안매일드리는거예요つまり千日の間も捧げていたわけです그러면서솔로몬이그예배와함께하나님앞에이렇게기도했죠でその一千頭の生贄を捧げながらこういうことを言ったんですね나의하나님여호와요와가감히슈요주께서내아비다윗대신해서나를왕으로되게하셨습니다아나타와시노치치다비데니가와때와타시오오토사레마시타하지만저는부족하고부족한작은어린종입니다시카시와타시와지사의고도모데도리니다리나이시모메니쓰기마센게다가하나님의백성들은헤아릴수없이수없이많습니다시카마아나타노타미야아마리노오크가주에르고토가되기나이호도오비다다시모노데스제가하나님의백성을지혜롭게다스릴수있도록하나님지혜를주시옵소서아나타노타미오타다시쿠오사메르고토가되기려니지혜의고코로와타에테쿠다사이선과악을분별해서하나님의백성을지혜롭게다스리게하옵소서쟁악을판단시되깊이와케르고토가되기때가시고오사메르고토가되기마스요니그래서열왕기상3장에보면하나님뭐라고하셨어요네레츠요기타이1 3쇼니와카미사마가난토고타에마시타까기뻐하셨다그랬죠とっても主は喜んだと書いてあります솔로몬의예배와그리고그의기도를기뻐하셨다그랬어요솔로몬의その礼拝と彼の願いに対して喜んだと書いてあります그리고3장11절에보면하나님께서그렇게예배하는솔로몬에게말씀을하시죠そして3章中1節にそういう솔로몬に主はこのように答えます너는내게오래살게해달라고구하지않았다あなたは自分のために長寿を求めなかった。너는내게부를얻게해달라고구하지않았다。自分のために富を求めなかった。너는네원수를죽여달라고나에게구하지않았다。あなたの敵の命を求めなかった。너는오직내백성을지혜롭게다스리게해달라고구했노라。むしろ私の民を正しく治めるために聞き分ける判断力のある心を求めた。그러므로네가원한대로네가구한대로너에게지혜와총명을부리라今私あなたの言った通りにする私はあなたに知恵の心と判断する心とを与える그지혜와총명은네이전에도없었고그이후에도없으리라あなたの先にあなたのようなものはなかったまたあなたの後にあなたのようなものも起こらない또네가구하지않은부귀와영광을너에게주리라その上あなたの願わなかったもの富と誉れとをあなたに与える그부귀와영광은왕들가운데같은자가없으리라あなたの生きている限り王たちの中であなたに並ぶものは一人もないであろう여러분
이때의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거룩한 꿈이 뭐였습니까? 그래서その時に 솔로몬의 기요 夢とは 何だったんでしょうか? 함께 시작.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자, 이제 읽으시죠. 세노 善悪を 와키마에 神様の 民を 賢く 治めること. 솔로몬이 품고 있었던 거룩한 꿈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었어. 솔로몬의 기요의 꿈이라는 것은 善悪を 와키마에 하나님의 民を 賢く 治めることでした. 네, 여러분 솔로몬 보면은 이 안에 갖고 있었던 이 거룩한 꿈을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었나요? このような清い夢を自分の権力や努力によって成し遂げようとしたんでしょうか? 아니면 또 그 거룩한 꿈을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다면 이루어졌을까요? 네, 뭐시죠? 기요의 꿈을 자신의 권력과 노력으로 나시토게요と했다나라바 나시토게이루고토가 되겠단데시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의 삶의 방식, 자기 경험 이런 것으로 이루려고 했다면 이루어졌을까요?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니 경험인데, 그 꿈을 나시토게요と知っていたならば 나시토게이루고토가 되겠단데시요. 시편의 말씀대로 한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시행의 言葉によると 나시토게이루고토가 되기마센. 여러분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솔로몬의 그 기요의 꿈이 나시토게라れるために 필요한 것은 何だったんでしょうか?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喜ばれる 미국으로であるべきですね.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어야 돼요. 私 内側にある 나를 기요의 꿈이 하나님이 喜ばれる ものであるべきです.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게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때 하나님사마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가래 솔로몬가 그 마음으로써 나시토게이루고토가 되기로니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 될 수 있는 일이. 즉 하나님사마의 미고코르가 쏟아가래서 집행할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내렸었고요. 솔로도끼니 저는 지혜로운 판단력을 못쓰고도 되기 마시.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章28節には 고가있다리마스. 큰 소리로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一緒に見ましょう. 세노 이스라엘 중아 미나 오가 그다시다 사바키오 키이테 오오 오소레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次に 난토 가이타르이마시오카. 천천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一緒に 세노 神の 지혜가 그의 우치니 아때 사바키오 쓰르노 미타카라데아루. 여러분 솔로몬이 판결하고 있는 그 솔로몬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솔로몬가 그다시다 그 사바키오 밑에 히토비토와 오소레르 요니났다. 솔로몬이 무서워서 두려워했을까요? 솔로몬의 것도가 고악くなったからなんでしょうか? 솔로몬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것도에 恐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두려운 것이었죠. 그 솔로몬도 토모니 이르 카미노 소노 레니 손자니 다시테 오소레탄데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소레데 소노 카미노 지혜가 즉마디 카미사마 카레토 이시오니 이르노 미타카라 또 의미란데스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로요니 카미스는 레가 토모니 있다노데 카미사마 아테레타 소 기요 유메가 나시토게이루고토가 되겠단데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리더 세일에니 마음이 満た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지분데 지가 내 입방이 나ってる 상태じゃなくて 하나님의 리더 세일에니 満たされている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 아빠 그러니까 중요하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봐보세요. 자, 솔로몬의 오토상대하루 다비데는 것도 밑에 그다사이. 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비데모 오나지데시다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의 마에 부르부르 흐르했대이마시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믿음의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때, 카미노 레니 미타사레테이타 신구노 다비데가 골리앗테니 다치무카테이키마시다.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그런데 다비데가 골리앗테요 우치아브리마스.
다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앞에 있었던 골리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민의 많이 닿대로 골리앗대와 도이스가 닿았던 데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큰 칼을 자랑했고 그걸 믿었어요. 지분노 테니아르 오키나 립바나 쓰르기요 호코떼 있단 데서. 자기의 창을 믿었고 지분노 야리요 호코떼 신지. 자기의 단창을 자랑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지분노 나게 야리요 호코떼 소리요 신지떼 있단 데서네. 자기의 큰 키. 지분노 다카이 세다케. 큰 몸. 소데 뭐 데카이 카라다. 큰 힘. 소데 뭐 저노 치카라.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소리요 아는 신지떼 호코떼 있단 데서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걸 소유보고 벌벌벌 떨고 있어. 시카지 신코로나 이스라엘 타미와 소유 고리아테노 스가타오 미테 부르부르 흐르이테마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시카시 카미사마노 타미요 나부테 있다. 그 골리앗테노 마에데 다비다와 나니오 모테 다치무카타운 데시오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소르와 반군노 슈노 미나 데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카미사마 절대적인 신뢰하시되 신지루 그 신고를 못해 다치무카이마시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기 다1지 17쇼니와 고노요니 생경시단데스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자 이천이마쇼 세노. 오마이와 쓰르기도 야리도 나게 야리요 못대 와타시니 무카떼 그르가.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기니와 난또 이때는 데시오까.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자 이쇼니 세노. 와타시와 오마이가 나붙다 이스라엘의 선진의 하나님 방군노 슈노 미나니요떼 오마에니 다치무카우노다. 여러분 골리앗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고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대와 지말에 요노모노 못대 서로 신지떼 호코떼 있단데서네. 근데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갔고요. 시카치 다비데 쇼넨 다비데와 슈노 미나오 못대 다치무카탄데서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와 도나리마시다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이 박혀서 죽게 했어요. 카미사마와 다비데오도 시대 그 골리앗의 히타니 나메나카나 이시가 구입고마레를 요니 시대 웃지 야붙단데스네.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행 니주행 나나카라 하세스를 미르도 고가 있다리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이시오니 세노. 아르모노와 이쿠사 구르마우 호코리 아르모노와 우마우 호코르 시카시 와타시다치와 와타시다치노 카미 슈노 미나오 호코로. 어떤 사람은 군대 전차 같은 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르모노와 소노 군타이노 센샤 미타이나 모노 호코루 뜻 의미란 데스네. 군대 큰 말들을 의지하고 그걸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데시다치가 노테르 소노 타쿠마시 우마니 다요테르 호코테르 또. 근데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시카시 신고의 시도와 타다 슈노 미나니 타요떼 다치 무카우노다 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기니 난토 가이타리마스카. 천천히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이시온 이어 미마쇼 세노. 카레라와 시자오 츠키 소시테 타오레타 시카시 와타시다치와 다치아가리 마스그니 탔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요노모노야 지분노 치카니 다요테르 히토와 시자와 츠키 타오레테 시마오 띠고토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사람 일어나고 바로 선다는 거 맞죠. 시카시 카미사마니 다요르 히토와 다치아가리 마스그니 다스고토가 되기루.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다른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たちは 소리조리 카미사마카라 아타에라레테이루 유메, 기요 유메가 아루하즈데스.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설레이고 긴장하는 건 좋지만 저는 아테레타 유메노 것도 오모테 고코레가 도키메이테 요로콘데르노와 이인데스케레도모. 또 너무 급한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맞아. 아세때 지분의 치카레 나토가 코노 이메요 나시토게타 이코토 스루 고코루와 모타나이 호가 이데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꿈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기어 이메와 지분의 치카라데 소유 나시토게라레르 모노데와 나이카라데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모습으로이루어진다ただ神の霊によってつまり聖霊に満たされている姿で成し遂げていくものなんです오늘말씀을맺습니다今日のメッセージを締めくくりたいと思います우리가아무리거룩한꿈을갖고있다할지라도いくら清い夢が心の中にあるとしても내힘으로내능력으로내경험으로이루려고한다면오늘시편의말씀처럼절대하나님께서이루어지지않게하실거예요自分の権力、能力、力、経験で成し遂げようとするならば시편에書いてあるように成し遂げることはできません그저자기열심으로끝나버릴수밖에없습니다自分の努力、頑張りで終わってしまいます하지만성령으로충만한사람しかし聖霊に満たされている人は항상하나님과함께하는사람いつも主と共に歩んでいる人선한것과거룩한것을선택하기위해서몸부림치는사람善悪をわきまえて生きようともがく人바로그사람에게하나님은거룩한꿈을이루시게할줄믿습니다そのような人を通して神様ご自身の清い夢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하나님의거룩한꿈을이루는성령충만한사람神様の夢を成し遂げることのできる聖霊充満な人바로그사람이저와여러분될수있기를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축원합니다そのような聖霊充満な人が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아멘아멘어디가나성령님과함께どこに行こうとも聖霊と共に歩む어디가나내가예수님의제자라고하는아이덴티티를가지고どこにいようが私はイエス様の弟子だ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つこと어디에서무엇을하나하나님의영광을위해서どこで何をしようとも神様の栄光のために働く이런믿음의삶을살아가는우리를통하여서こういう信仰生活をする私たちを通して하나님은우리에게주신거룩한꿈을이루실줄믿습니다私たちに与えられているその清い夢を主が成し遂げ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성령충만하십시다聖霊に満たされましょう성령님을간절히간구하시고聖霊様を慕い求めましょう다윗이성령이여나를떠나지마시옵소서라고그간절함을가지고주여私から離れないでくださいという切断の思いを持ちましょう늘성령과함께살아가는저와여러분될수있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それでいつも聖霊様と共に歩むもの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아멘아멘오늘이말씀생각하면서함께찬양하고그리고기도하시겠습니다今日のメッセージを思い返し塗りたいと思いますがその前に賛美を捧げたいと思います우리오늘이찬양할때今日賛美を捧げる時に성령님날떠나지마시옵소서聖霊様私から離れないでください성령님내게와주시옵소서聖霊様私に来てください그리고그저있는것이아니라내안에서성령님이항상충만할수있도록それで聖霊様がいつも私と共にいるだけじゃなくて心に満たされるように그래서내가내죄를알고それで自分の罪を自分で認め죄에서자유케되며罪から自由になり성령주시는은혜를싸우고은혜속에서살게하옵소서聖霊様のその恵みの中で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と주님의참좋은군사의모습主の良き兵士として성령의불을받고聖霊の火をいただいて주님주신사명을위해서主がくださった使命のために내안에서타오르는거룩한꿈을위해서心に燃え上がる清い夢のために하나님의영광을위해서神様の栄光のために주여나를사용하여주시옵소서主よどうか私を用いてください우리이런간절한마음こういう切なる思いを込めて성령을간절히구하는마음聖霊を切なる思いで慕い求める心で우리그런마음으로함께찬양하고기도하시겠습니다こういう心で賛美を捧げ一緒に祈りましょう Oh